8월 1일 시황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습니다. 어제 FOMC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당장에 어제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3.76%까지 튕겨 올라가고 저가 대비하면 4%가 올라가면 4% 엔비디아가 지금 16%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 잠깐 볼게요. 엔비디아 보시면은 동시호가에서 16% 14%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이 미친 장에서 2만 간다라고 봐야죠. 2만 돌파도 지금 나오나 마나 막 이런 아리까리미 들 정도로 시장이 지금 어제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눈치 안 봤죠. 멘트를 정리를 대충 해보면은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매번 하는 얘기죠. 데이터는 볼게, 데이터는 볼 건데 할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 폭등을 했는데 전일 이렇게 뺐던 게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선반영이었던 거고 결국에는 차트도 이쁘게 역삼산을 만들면서 이 시간에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상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갈 가능성이 지금 사실 단기간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은 19,750은 도달하지 않을까 싶고 750에서 좌우단간에 어떤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쪽으로 갔을 때가 요런 자리죠.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윗꼬리를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명분 있을 거라고 보면은 오늘 비농 있죠. 비농지수 있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있고 제조업 PMI 있고 ISM 제조업 지수 있고 지표가 많네요.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장대양봉으로 단기평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그죠? 지금 야간장에서 우리 시장이 385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22평선이죠 388.50, 그 다음에 여기 갭자리입니다. 갭자리 390, 그 다음에 여기 갭자리 394. 오늘 여기 394를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390 트라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384 지지, 위로는 388 돌파 체크라고 써놨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 30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돌파가 됐어요. 그죠?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돌파가 된 상황이고 이쯤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미장이 끝나고 난 후에 미장이 더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시가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갭을 띄우면은 갭 상승을 하면서 오빠 달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은 갭 상승에 따른 부담은 반드시 가져요. 오빠 달려가 나오더라도 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오빠 달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위클리 만기예요.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어요. 지금 그래서 오빠 달려가 그냥 단숨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을 뺄 수 있는 자리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패턴 음봉세계 양봉, 음봉세계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가정까지는 못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여 5주 이평선이 387, 388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388까지는 갈 수 있다. 거기서부터서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받쳐서 계속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또 단타를 쳐버릴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고 난 후에 움직임은 방송 중에 제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추가적인 시장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드렸던 종목들 기세가 좋죠, 그죠? 제가 종근당 드렸었는데 종근당 제가 엊그제 드렸었나요?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드렸었는데 종근당 11만 5천원까지는 제가 간다 그랬는데 어제 그제 도달을 했죠. 11만 5천원.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HMM 최근에 드렸었는데 HMM도 보시면은 조선주가 좋기 때문에 저가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녀공장, 마녀공장도 또 날라갔죠. 제가 마녀공장 제가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마녀공장도 날라갔습니다. 그죠? 7% 어제 7%까지 날라갔고 자 오늘은 이거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에이징랜드라는 2차전지 종목인데 2차전지 제가 정말 많이 외치는 섹터죠. 지금 2차전지인데 자,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고 우리 지수가 미쳐 날뛸 거면 이제 2차전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돈이 쏠리면은 2차전지 쪽에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2차전지 쪽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전주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장대양봉이 섰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85,000원 돌파갭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간다고 보셔야 돼요. 윗꼬리를 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일 반도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19만원에서 관심 가져보시라 그랬어요. 여기 21만원까지 공간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21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4% 정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한 7, 8% 정도 이상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을 거세게 한번 들어올 거냐, 어제도 거진 1조 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다 팔았는데 연속성을 가질 거냐, 단타를 안 하고 한번 들어올 거냐, 제가 어제 강의 내에서 얘기했습니다. 수급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